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지금 관심이 이제 6월 1일 선거 지금 솔직히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일 남았어요. 네. 네. 지금 정말 이게 후딱 지나갑니다. 네.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윤당선인도 강조를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성과를 못 얻을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국정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과 경기 이 두 개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 보셨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원들이 완전히 저쪽으로 100명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예. 김호준 하나도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호준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번 서울시장 선거 또 전체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라인업이 이제 속속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예. 이제 뭐 이거는 뭐 결정이 됐고 예. 뭐 경쟁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관심인데 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심재철 의원이라든지 네.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오늘 나온 걸 보니까요. 네. 이 심재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 네.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저 유승민 의원이 한 1% 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기는 걸로 아 김동연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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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에서 첫 번째 가상 대결을 했네요. 네. 가상 대결하니까 보니까 이기는 걸로 지금 보니까요 유승민 37.6% 김동연 36% 1.6% 오차 범위 내니까. 네. 예, 이건 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지금 관심이 뭐냐면 일단 경선이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관심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은혜 지금 당선인 대변인이 네. 경선 출마를 좀 해라. 네. 그렇게 하고 본인도 지금 고심 중인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지금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이번에 뭐 대장동 역시 이제 성과도 있고 해서 출마 또 여성이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아마 출마를 많이 권유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마 여부를 지금 고민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마 보니까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각 당 후보 적합도도 조사를 했네요. 네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동연 28.9% 1위고요. 네네. 2위가 안민석 13.2%, 3위가 염태영 전 수원시장 10.4%, 4위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네. 5.4%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38.2%, 윤희숙 10.8, 김은혜 비슷하네 10.1, 심재철 6.4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경기도지사 선거 이제 경선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여론조사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인천시장 후보 지지도 보면 지금 인천 기자협회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박남춘 현 시장이 30% 정도 나오고요. 유정복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20.6% 정도 나온다고 여기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광재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 이광재 의원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김진태 전 의원이 2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지난 대선 때는 우리가 이제 압승을 했는데 네. 지금 이광재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구도가 상당히 좀 그렇죠. 달라지는 구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저 이정현 전 의원이 예. 정말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참 이거 대단하다 어려운 결정인데 예. 역대로 보면 전남지사 선거는 그냥 포기하는 예. 전북한 저하고 뭐 이쪽은 좀 포기하는 선거였는데 이번 전남지사 선거를 일단 지금 이정현이 나온다는 거고 또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태흠 의원이 원래 원내대표를 나가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윤당선인이 세 번을 전화합니다. 지금 충남지사 나갈 사람이 정말 없다. 네. 당신밖에 없다. 네.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지지해달라고 이제 네.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윤당선인한테 세 번 이제 정말 전화를 받고 뭐 이준석 대표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설득이 뭐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윤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번에 이제 충남지사 선거에 나가기로 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윤 당선인이 왜 이렇게까지 나설 수밖에 없냐면은 이 이제 6월 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놓고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이 전반전이었다면 지방선거가 후반전일 수도 있겠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권력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여의도 권력, 국회 권력, 지방정부 권력은 저쪽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 3대 2대 1 수준 아니에요. 네네. 2대 1 수준. 그래서
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오늘 보니까요,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요, 광역시도지사가 17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종시까지 포함해갖고, 거기에 9곳을 이기는 게 목표다. 최소 8곳은 이긴다. 그러면, 17자리 중에서 8대 9, 그런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9자리를 가져가면 이제 그 9대 8로 이기는 거고요. 그렇죠. 8자리는 8대 9로 아깝게 지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호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그 간발의 차이로 이기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 역대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인수위 시절에 그 잘할 것이다가 거의 70% 80% 돼야 되는데 갤럽 조사 기준으로 50% 때 그냥 그렇죠. 안 나오는 이유가 워낙 박빙으로 이렇게 이제 승부가 가려지다 보니까 이쪽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흩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똘똘 뭉쳐 있고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호 오늘 분석이 그거예요. 그런데 막상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한 10%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저는 그건 우상호가 정확하게 맞아. 맞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그런 여세를 몰아갖고 반드시 6월 1일 저기서요. 저는요. 최소 저 광역시도지사 중에 10개는 먹어야 된다. 네네. 최소. 10개에서 한 12, 13개 먹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충남이 또 어떤 곳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연고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하고 공주하고 논산에 그 저기가 있는 거예요. 선산이 있고 네네.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충남 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정진석 부의장도 안 나가겠다 그러죠. 이명수 의원도 사선 의원인데 안 나간다 그러죠. 홍문표 의원도 안 나간다 그러죠. 근데 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승조가 지금 민주당이 거기가 세니까 좀 그런 거예요. 거기가 좀 나름대로 그 지역 내 그 평판이 괜찮으니까 네. 웬간에 하고 쉽지 않겠다 해갖고 뭐 장관이나 시켜주면 좋지 난 그건 안 할랜다 뭐 사석에서 이런 소리 한다는데 네. 근데 이제 김태훈 의원이 약간 이게 파이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작년에 김기현 원내대표 될 때 2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하면 자기가 좀 될 수 있겠다. 네.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3등으로 떨어져서 선수는 하나 높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진짜 김태훈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윤 당선인이 세 번이나 전화해서 그쪽으로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거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신용 원내대표 뽑는데 그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으로 거의 추대하는 걸로 뭐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 윤 당선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파이팅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을 하던데. 악으로 깡으로. 네. 국민의힘들 선거운동 하는 게 보니까 영 본인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절박성이나 이런 게 네. 있어서는 민주당의 직업적 정치인들하고는 네. 생계형 정치인들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 네. 이번 이제 후보 나가는 것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뭐 후보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왜냐하면 다 기득권입니다. 서울 시내 보십시오. 25개 구청 중에서 24개가 다 민주당입니다. 그래요. 다 민주당이고 그중에서 2명 빼고 전부 다 호남 출신이에요. 예. 이렇게 지금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국민의 고민은 뭐냐면 구청장 나갈 사람이 또 딱히 없어요. 이 구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구청장이 나가야 또 그 밑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 예. 이게 이제 연달아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방 선거라는 게 우리가 많이 줄투표 아닌가 서울시장 예. 뽑고 그 당 소속 구청장 뽑고 그 당 소속 시의원 뽑고 구의원 뽑고 줄투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이제 현정님이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그냥 내분 상태다 네네.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좀 저기한 게 국민의힘에서요 네.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경북 이철우, 전남 이정현 조기 공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는 오세훈 말고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확정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구청장 라인업하고 시의원 라인업하고 지금 서울 시의원의 90%가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하나 저거 못 드러내는 게 그쪽에서 예산하고 조례 법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한 자리만 바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죠. 구청장, 시의원 다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좀 조기 공천해 줘 갖고 이걸 해서 예, 서울과 부산도 그때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그 자유한국당이 폭망했잖아요. 맞아. 부산 구청장도 다 민주당 일색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싹 좀 물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강남구청장도 다 잃어버렸겠어요. 그 서초구청장 그 조은이 하나 놓고 그냥 나무 다 졌어요. 24군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서울시장과 구청장들 이 사람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떠한 현상을 빚었는지 아마 박원순, 오거돈 이런 거 경험하시면서 특히 아마 여기에 대한 절박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긴장감들 가져나가야 되고 아마 윤당선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지금 뭐 엄청 급할 거예요. 네. 왜냐 지금 국정 바로 취임하자마자 20일 뒤에 선거가 있는데 네. 이 선거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성적을 못 얻으면 그때부터 흔들하는 거예요. 완전히 흔들리죠. 그리고 저쪽은 이제 172석 가지고 네. 결사적으로 또 이걸 뭐 네. 법안을 막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선거 끝이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정현 정말 전 의원 같은 경우 저희도 아마 어벤져스도 한번 나오셨는데 예. 정말 지지에 후원해 드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거기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정현 그 저 의원 선거운동 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순천에 갔는데 야 정말 저는 그렇게 운동하는 처음 봤어요. 아니 자전거를 타고 예, 종이 마이크 매일 종이 마이크 들고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완전 이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예. 정말 그 몰골이 그렇게 해서 매일 자전거 타고 걸어다닌 거예요. 가면 또 인사하고 얻어먹고 완전히 이제 정말 그 자전거 하나로 선거하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 된다. 이게 정말 그 얼굴과 이 모습에서 정말 저 사람이 하고 싶구나. 예. 절박하구나. 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많구나. 생각해보시죠. 그 자전거도요, 보통 자전거 아닙니다. 옛날 자전거. 옛날 자전거. 녹슨 자전거. 꼬물 자전거. 네. 그걸로 네. 그냥 온 동네를 다 휘부면서 선거운동 인사하고, 저 내려서 할머니들한테 악수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아, 그리고 잠도 마을회관에서 잤잖아요. 마을회관 돌아다니면서 잠도 잤어요. 그 순천 마을. 밀짚 모자 쓰고, 그죠? 네. 돌아다니면서. 아, 저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호남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선거운동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정현 그 의원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 이 국민의힘 이쪽 그 보수정당 후보들이 이정현 식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그 이정현 전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한다는 얘기 듣고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이게 정치 얘기 듣고 설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이제 18대 국회 이정현 그 전 대표하고 입사 동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개파 분류는 거기는 박근혜의 남자 뭐 박근혜의 입이고 저는 네. 뭐 친이였는데 그 친하게 지냈어요. 뭐 법사위원회도 같이 하고. 근데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네. 이 19대 총선 때 광주에 출마를 했죠. 아, 맞아요. 광주에 출마해서 그때 뭐 20몇 프로, 30% 가까이 받았어요. 그 받고 이제 그 떨어져서 의미 있는 투표를 한 거죠. 그 의미 있는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청와대의 홍보수석, 정무수석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2014년에 고향인 순천 곡성 쪽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났어요. 네. 보궐선거가 났을 때 그때 지금 현종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맞아요. 감동적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저 득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맞아요. 50%를 넘어갔어요. 서가본 의원하고 붙었죠. 네, 서가본 의원도 네. 뭐 제 기억으로 58%인가 네. 엄청난 혁명적인 득표율로 보수정당에서 이제 호남 출신 그 지역구 의원이 나온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2년 후인 2016년에 또 거기서 순천 네. 곡선에서 재선이 되고 이제 비례대표까지 하고 토탈 3선이 된 거 아닙니까? 3선이 돼서 당대표에 도전을 했죠. 근데 이정현 전 대표가요, 예, 대학 나오고 첫 직장이 민정당 공채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출입할 예. 때 그때 복사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 매일 그 말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제일 매일. 예. 거기서부터 당 대표까지 무려 16계단이나 있는데 20몇 년에 걸쳐서 드디어 16계단 위에 당 대표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요번에 저하고는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데 요번에
윤석열 저 당선인을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왔죠. 많이 도왔어요. 물 밑에 그 티 안 나게 많이 돕고 뭐 해서. 근데 요번에 다시 나온다니까 저는요 기본 한 30%는 기본 득표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정현 이제 전 대표를 많이 좀 응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참 이정현 대표 그 형수님이 네. 좀 편찮으십니다. 맞아요. 좀 아픕니다. 편찮으신데 그 편찮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참 정말 이정현 전 대표는요. 진짜 이분이 정말 소탈한 것뿐만 아니라 네. 진짜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자체라서 기자들도 좋아하고 그 진정성과 열정 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만약 이정현 후보가 전남지사에 저는 기적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말 기적을 세우면 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아, 대단한 거죠. 전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네. 당선이 된다. 네.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고 아마 제가 아마 그 후보 결정이 되시면 네. 이 선거운동 하시는 모습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맞습니다. 또 자전거 한 대 네, 빌려서 네. 그 전남을 아마 다 돌아다닐 겁니다. 네. 정말 참 앞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좀 저는 속속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만 명 뭐 넘어섰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들 또 많은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다 이 저희들 이제 그 스스로가 이제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도움이 있으면 저희들 좀 더 힘을 들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